실용영화 2의 리뷰 2차 등 1과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반 정도만 찍고 나머지 반은 뒷부분에 다시 제가 또 촬영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 계실 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인간 버전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용영화가 조금 더 공격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1과에서 나왔던 문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봤더니 일단 과거 완료 좀 많이 쓰여 있고요. 헤드피피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과거인데 과거보다 더 이전의 상황 혹은 이때부터 과거까지만 진행을 해왔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분사에 대한 표현이 좀 잦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에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라는 개념 간혹가다 오브가 쓰일 수 있다는 거 본문 보면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Friday at school. 어느 날 금요일, 한 금요일에 학교가 끝나고 언제냐면 When I was a freshman. 내가 몇 살 때? 몇 학년? 신입생인 거죠. 신입생 있을 때 나는 알아차려 배웠자 5형식 지각 동사라는 포인트 잡아주셔야겠죠? 한 명이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명이 뭐하고 있는 걸? 걷고 있는 걸요. 어디로? 뭘 가지고? With a full bag 꽉찬 가방과 a huge stack. 스택은 쌓아두는 거지? 거대하게 쌓아둔 거래요. 책들을 In his arms 내 팔에 가방 메고 이제 책들 눈으로 가고 있었대요. His name was Chris. 이름은? 크리스였고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학생이었어요. 근데 누구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관계사 후를 썼죠. 누구냐면 자 내가 마주친 게 지금 사건이 어디야? 지금 현재? 어딘데? 과거잖아. 그럼 이 애가 전학을 온 거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인 거지? 이 시점이죠.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뭐가 나왔어? 과거 완료. 헤드 PP가 나왔죠? 옮겼대요. 어디로요? 우리 학교로요. 언제?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이번 학기 중간에 옮겼던 친구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애 아닌 거죠? 전학생. He was shy. 그는 부끄러움이 많았고 주로 kept to himself. 표현 챙겨주세요. Keep to himself, keep to oneself 해가지고 스스로만 유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So judging from 자 나왔네요. 분사구문 저쪽 봤더니 아예 콤마로 막아놨기 때문에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해가지고 judging from은 워낙 많이 쓰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세요. 뭐뭐로 판단하건데 뭘로 판단하건데 All those books 그 모든 책들인데 어떤 책들? 그가 뭐하고 있었던? 가지고 옮기고 있었던 모든 책들을 봤을 때 나는 figured 뭐였대? 생각해 이해하다, 생각하다 이제 뭔가 이제 떠올린 거죠. He must not 그는 분명히 아닐 거래 뭐하지 않을 거래 Have 가지지 않을 거예요. Much of a life 본인의 삶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저렇게 책만 들고 다니면 공부하는 사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So my active social life 나의 활동적인 사회적인 삶은 이 guarantee의 덩어리도 잘 챙겨주세요. 보장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꽉 찬 주말을 보장해주며 됐어? 네. 뭐 하는 주말인데? 첫 번째 축구를 보는 주말 그리고 시간을 쓰는 주말인 거죠?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치 이런 걸 보장해준대요.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됐어? 네 이해하세요. 이 guarantee 덩어리요. So meanwhile 반면 반면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라는 챙겨주시고요. It looked 뭐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가짜겠죠? 네. 누구에게? 크리스 크리스는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o stay 뭐하는? 집에 머무르는 계획 그리고 공부하는 계획이겠죠? 전체 시간을요. 그런 것 같아 보인답니다. Suddenly 갑자기 some old boys 좀 나이든 이제 밑에 학년 애들이 ran up 갑자기 뛰어갔대요. 크리스한테 자
콤마 ing. 이것도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겠죠? 주로 분사 구문이 뒤로 빠졌을 때 동시 상황이 나든지 혹은 연속 동작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네. knocking. 그래서 어떻게 돼? knock over. knock over 했대요. 떨어뜨렸대요. 그의 더미를요. 책들의 더미를. 그리고 여기도 분사 구문이야. tripping him. 그를 넘어뜨렸대요. 발굴어서 넘어뜨렸대요. 장난친 거지. So as he fell to the ground. 뭐 했을 때? 예, as는 when이나 while처럼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느낌이 강해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상황적인 느낌이. 그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안경이 fell off. 벗겨졌죠. 그리고 all of the books. 모든 책들이 went flying out. 훌루루루루 이렇게 날아갔지? All of his hand. 그의 손으로 보죠. I felt really sorry. 진짜로 미안해. 그치,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미안한 게 아니지. 그 sorry의 그 감각은 뭔가 좀 안쓰럽고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유감이. 그래서 여기서는 안쓰럽다. 안쓰러웠대요. 누구에게? 그에게 안쓰러워서 그래서 뭐 했대? 아, 자, 여기는 동시 상황이겠죠?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인데 동시 상황입니다. 봤을 때. 자, 이것도 지각동사지? 예.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걸 봤어? 그가 crawl. 그가 뭐 하는 걸 본 거야? 기어 다니는 거죠. Around, 주변을요. 뭐 하면서? Looking for his glasses. 안경을 찾는 안경을 찾으면서 기어 다닌대요. With tears in his eye. 울면서요. 찌질한 새끼죠. 그래서 so I ran over. 난 빨리 뛰어갔대요. 그리고 helped. 도와줬죠. 그가. 자, 이것도 help도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왔지?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런 거 챙겨주세요. His things. 그의 것들을 짚는 걸 도와줬답니다. 됐죠?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빨리 좀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나왔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인강 이제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도현이라는 친구도 좀 안 보이네. So as I handed him his glasses. 내가 뭐 했을 때? Handed. 건네준 거죠. 그에게 그의 안경을 건네줬을 때 여기서 이제도 뭐 했을 때랑 의미. 내가 물어봤어요. Are you alright? 괜찮니? 괜찮니? It really wasn't cool. 이거 진짜 착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멋진 이런 거니까 이건 성격을 나타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진주어거든요. 진주어 앞에 의미상 주어에 뭐가 있는지. 4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5 중요해. 저기 있는 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그 형들이 그 짓 한 거 진짜 멋진 거 아닌 거 같아. So he looked up at me. 그는? 나를 바라봤다. So I'm okay. 난 괜찮아. He said. 라고 그가 얘기했고요. And he smiled and thanked me. 그가 웃고 고마워했어요, 나에게. 뭐에 대해서? 뭐와 함께? Real look. 진짜 보이는 모습. Of gratitude. 어떻게 보이는 모습? 감사. 단어 잘 챙겨, gratitude. 그의 눈에 감사함의 모습이 보였대. 아, 진짜 고마워하면서 나한테 했대요. So I helped him up. 그가 일어나는 걸 도와줬고요. 그리고 offer. 제공했죠. To carry. 들어주는 거예요. Some of his books. 그의 책을 몇 개를 들어주는 거죠. For him. 그를 위해서. So as 엄청 많이 나와요, 그지? As we walked along. 우리가 뭐 하면서? 걸어.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여기서도 as는 동시 상황. as의 의미 좀 잘 챙기세요. 각가지에 많이 나왔던 거. It turned out. 이것이 드러났대요. 여기도 가짜. 여기가 진짜. 그가 살고 있다는 거지? 어디 근처에? 집 근처. 우리 집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중요한 문법 나오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는 뜻이지.
더 많이 누가? 우리가 얘기할수록 더 많이 나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죠.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공통점을 많이. 됐어? 네. 이거 과거일 아니야? So Chris seemed like seemed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원래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뒤에 봤더니 pretty cocky 꽤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건 명사의 베이스를 둔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like를 쓴 거예요. 크리스는 꽤 멋진 놈인 것 같고요. So 나는 invited 초대했죠. 그를 to watch football with me 뭐 하기 위해서? 축구를 같이 보려고요.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나랑 내 친구들이니까 여기 끊으면 좀 이상하겠다. 그치? 네. Me and my friends the next day 언제? 다음날.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보는데 원래 무슨 어 그래 나도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우리는 end of ing 결국 hanging out 같이 나왔어. End of ing 중요해요. hang out 뭐 어울려지는 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이 어울려지는 애도 있고 whole weekend 정말 전체를요. So back at school on Monday morning. Back 돌아왔어. 돌아갔죠? 어디로 이제? 학교. 학교로 돌아간 거겠죠? 월요일 아침에 학교 돌아갔어. I saw. 나는 보았어. 봤죠? 이것도 지각 동사지. 네. 그래서 목적보호에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누가 왔어? 목적보호. 보호 자리에 ing가 온 거지. 목적보호는 지각 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 둘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가 그 옮기는 걸 봤대요. 뭘 옮겨? 그 큰 더미를요. 책들의 더미를 또다시 옮기는 것 같아요. So I jokingly said 내가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했죠. I'm actually studying. 너 정말 뭐하고 있니? 공부하는 거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아니면 너 그냥 using 사용하는 거냐? 여기서 데미 말하는 건가? 그치 그치 그 책들을 뭐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이 책들 쓰는 거냐? 그러자 he laughed at that. 그가 뭐했어? laugh 웃었죠? 그것에 대해 웃고 건네줬대요. 나에게 뭐를 몇몇의 책들을 건네줬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친해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거겠죠? 네. 그치? Okay, so 또 넘어가겠죠? 뭐 별로 그렇게 그닥 중요한 덩어리는 더비격급 있었고요. 이쪽 덩어리에서는 지금 과거 완료 포인트도 없었어요. 그쵸. 대신 가주어 진주어 덩어리 중에 성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for가 아닌 of가 나왔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동사 의견이 많이 나오네요. 뭐 촬영하다 조금 끊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종 치더라도 이 페이지까지는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나왔네요. 더비격급 더 많이 우리가 I got to know 내가 뭐 할수록 알아가게 될수록 누구를요? 크리스. 그치 더 많이 크리스를 알아가서 더 많이 내가 좋아했대요. 누구를? 그를 게이 아니에요. Over the next few years 앞으로의 몇 년 동안 We became best friends. 우리는 완전 친해진 거 엄청 친한 친구가 되었죠. When we were senior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졸업반. 그치 이제 시니어가 윗반이니까 상급생인 거죠. 시니어 밑에 뭐게? 주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 때 나는 어땠대요? 나는 실망했어. 그치 왜 실망하고 감정의 이유를 문장으로 쓸 때 대처를 줄 수 있거든요. We wouldn't be going to the same college. 뭐래? 우리가 같은 대학으로 갈 수 없어요. 같은 대학교예요. Following year 다음 연도에 같은 대학교에 갈 수 없어서 실망했답니다. 그치?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럼. Chris was going to study politics. 크리스는 자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비구인 줄 거죠? 공부할 계획이었어요. 정치학을요. 대학교에서요. In another city 다른 도시에 있는 거였고요. 근데 나는 자 여기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드가 드가 쏠릴 때 우드 아니면 헤드인데 사실상 여기서 하면 헤드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포인트를 좀 중점을 두는 게 헤드 패키니까요. 나는 given a football scholarship. 헤드 PP 뒤에 또 PP가 있지? 빈 뒤에 PP 있을 때 이건 수동태인 거죠? 내가 받았대요. 준 게 아니라 받았었던 거야. 알겠지? 저 바깥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A football scholarship. 축구 장학금을 받았대요. To a local college. 어디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내가 지금 받은 사실이 지금이야? 이거보다 이전이야? 이전.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거겠지? So still, I knew that the distance wouldn't affect our friendship. Here I would always be friend. 여전히 근데 난 알았대요. 베디어를. 그 거리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못해요. 우리의 무정에 연병 멀리 떨어지면 자주 못 봐요. 그러면 사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would always be 항상 뭐해? 항상 일 거다. 뭐일 거다? 친구. 여전히 친구라는 거지. 과거부터 친구고 지금도 친구지. 그래서 여기는 동사 뭐냐 썼어? 뭐 조동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always를 뺐고요. So as the top student in our school, 뭐로써? 자. as가 주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이런 말들이었지. 근데 여기서는 as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냐면 뒤에 그냥 꼴랑 명사 하나잖아. 명사 앞에 있는 요놈은 전치사겠죠.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써 라고 많이 써요. 이게 로서가 맞는지 로서가 맞는지 좀 헷갈리네요 지금. 어쨌든 우리 학교의 최고의 학생으로서 크리스는 선택 받은 거죠. 뭐 하라고? 그 연설하라고. 그치 연설하라고. At our graduation ceremony. 졸업 축사. 졸업 축사에서 연설하라. 이거 진짜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거. So I knew. 저는 졸업식 날 대표로 상을 받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완벽했다고요. For the job. 어디에? 그 일. 그 일을 완벽하게 했다는 말하고. So when I saw Chris, 내가 보였을 때. 크리스를 모았을 때 On graduation day 언제? 졸업식 날 봤을 때 I thought 난 생각했죠? 네 뭐에 대해서? How much가 있을 때는 이제 얼마나라고 볼 수 있지? 얼마나 많이 그가 뭐 했는지 바뀌었는지 자 지금 봐봐 졸업식 얘기도 지금 과거로 쓰고 있지. 네. 그럼 그동안 네가 뭐 해온 거? 변화해? 맞아요. 온 거지. 그럼 당연히 뭘로 써야 돼? 과거? 네.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과거 완료 표현도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많이 바뀌었는지. 뭐 이후로. 그리고 신스가 있을 때 완료 시제를 써요. 주로. 뭐뭐 이후로? 우리가 처음 met. 만났던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또 나왔네요. He had become. 그는 되었대. fit 하게 되었대. and confident. 어떻게 된 거야? 적절해졌다라는 거야. 건강해진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졌고요. 그리고 was very popular. 매우 인기가 있었죠. with the girls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여자애들한테요. 지금 인강 찍고 있는 저것들이 진짜 씨. 더 많이 내가 알수록 크리스를 뭐야 잘렸네요 그쵸? 지금 본문이 좀 반복되네요 아주 좋네 종소리에 딱 맞게 딱 끝났으니까요 그쵸? 네. 일단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 제가 촬영해가지고 다시 2로 찍혀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습하시고 남은 시간에 성과까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